트랜스폼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툴박스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큐멘트에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이펙트 메뉴에서 디스톳 앤 트랜스폼, 트랜스폼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카피에는 몇 개를 사각형을 카피할 것인지 입력합니다. 10을 입력하면 10개가 사각형이 복사가 되겠고요. 호라이젠털에서는 복사될 사각형의 가로 크기 비율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120을 입력하고 버티컬에서는 복사될 사각형의 세로 크기를 입력합니다. 역시 120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앵글은 초침을 드래그해서 복사된 사각형의 각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OK 하셔서 트랜스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